네, 학생들이 어렵게 생각하는 복합관계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합관계사도 관계사와 마찬가지로 복합관계 대명사, 복합관계 부사, 복합관계 형용사까지 있습니다. 이것도 출제가 된 적이 있고요. 그래서 복합관계사는 구조상의 특징이 관계사 뒤에 뭐가 붙는 경우예요? ever가 붙는 경우입니다. 이 ever라는 의미의 부사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항상, always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말로 해석할 때는 뭐 뭐뭐든지, 뭐뭐라도 이런 느낌을 주는 해석에서 ever 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복합관계 대명사는 복합, 붙는다라는 거죠. 복합 붙는다라는 거예요. 관계 대명사에 복합 붙는 거예요. 뭐가? 에버가 붙는 겁니다. 그래서 관계 대명사에 에버가 붙는다. 그런데 특징이 복합관계 대명사는 특징이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관계 대명사 앞에 선행사가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합관계 대명사가 명사절로 쓰일 경우에는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다. 사람인 경우에는 누구나, 사물인 경우는 무엇이나 무엇이든, 아까 얘기했지만 뭐뭐든지 뭐뭐라도 이런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복합관계 대명사는 사람인 경우에는 주격 후에버, 목적격 후메버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사물인 경우에는 위치에버나 whatever를 쓸 수가 있습니다. 얘네들이 뭐를 포함하고 있다고요?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기 때문에 anyone이라는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는 거고요. whichever나 whatever는 사물이기 때문에 anything이라고 하는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문을 보면은 whoever, 누구라도, 이 whoever 하면은 뭐를 포함하고 있다고요? 선행사 anyone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nyone who가 되는 거예요. whoever는 anyone who. 그래서 누구라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 행사에, 여기까지가 주어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동사 목적어 구조입니다. whoever가 정답으로 잘 나오는데요. whoever가 정답으로 나올 때 특징이 뭐다? 뒤에 동사가 두 개가 보인다라는 거, 두 개가 보인다라는 거. 보통은 동사와 동사 사이에는 접속사가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접속사도 없이 그냥 동사만 두 개가 이렇게 딸랑 나오는 경우 때 정답으로 whoever를 정답으로 선택을 해줄 수가 있어요. 요거 같은 경우에 whoever는 명사절로 써준 거죠. 주어나 목적어의 역할의 명사절. 왜 명사절이죠? 부터 여기까지가 어떤 역할이기 때문에 주어 역할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어 역할로서 명사, 그리고 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 문장 표현이 나왔기 때문에 절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부사절로 쓰이는 경우에는 이때 후에버가 전체 문장으로 봤을 때 주어나 목적어 역할이 아니고요. 수식어 역할입니다. 어떤 수식어로서? 부사의 수식어로서. 근데 문장 구조이기 때문에 절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렇게 카마가 중간에 들어가죠. 카마가 들어가서 카마를 기준으로 앞에 문장 구조, 뒤에 문장 구조,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경우입니다. 그때도 후에버가 올 수가 있다라는 거. 후에버가 어떤 역할로서? 마치 부사절을 이끄는 종속 접속사. 우리가 종속 접속사 있잖아요. 종속 접속사. 우리가 부사절을 이끈 종속 접속사 뭐 했었죠? 뭐 시간에 해당되는 접속사 when, 조건, if, 양보, although, 그다음에 이후, since 이런 거. 이런 게 우리가 부사절을 이끄는 종속 접속사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후에버 자체가 부사절을 이끄는 종속 접속사로 써준 겁니다. 이렇게 중간에 카마가 들어가가지고요. 어떤 의미로써요? 양보의 의미로써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때 양보의 의미로써 후에버를 써줄 때는 뭘로 고칠 수가 있냐면은 노메러 후로 쓸 수가 있습니다. 노메러 후, 이렇게요. 이렇게 해서 부사처럼 쓸 수가 있습니다. 노메러 후 다음에 동사 후니까 주격이니까 동사가 오는 거고요. 그래서 이때 해석은 누가 뭐뭐 하더라도, 뭐 누가 뭐뭐 하든지 간에 이런 식으로 양보로 해석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라도 나는 관여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후에버가 명사절로도 쓸수 있고요.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로도 쓸수 있고,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로도 쓸수 있다.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로 쓰일 때는 뭐가 포함되어 있다? 선행사 anyone이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부사절로 쓰일 때는 후에버를 뭘로 고칠 수 있다? 노메러 후로 고칠 수 있다. 그래서 시험에서는 노메러를 묻는 문제도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냥 격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whom, ever를 써주는 경우에는 이건 anyone whom이기 때문에 뒤에는 어떤 구조? 불완전한 문장으로서 목적어가 생략된 구조. 그리고 목적어의 내용은 어디에 있어요? 앞에 whom, ever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선행사 anyone으로서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주어, 그리고 나머지가 서술어 부분, 동사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whom, ever를 써주는 이유가 뒤에 불완전한 문장으로서 목적어가 생략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목적어가 생략되었기 때문에 앞에 관계대명사로서는 선행사가 없기 때문에 복합관계대명사, 그리고 무슨 격이 와야 돼요? 목적격 whom을 써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구조일 때는 쉼표를 기준으로 해서 앞에 주어
주어동사 뒤에 주어동사 구조일 때 이 후메버는 어떤 역할이다? 종속접속사 부사절 양보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종속접속사 부사절입니다. 그래서 뭘로 고칠 수 있어요? 노메러 후므로 고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물인 경우에는 whichever, whatever를 써주고요. whichever나 whatever나 둘 다 anything that, anything that이 됩니다. 그래서 anything that 다음에 바로 동사가 온 경우에는 그때는 whichever나 whatever가 어떤 역할? 주어 역할. 뒤에 바로 동사가 나왔기 때문에요. 그리고 whichever나 whatever 다음에 뒤에 바로 동사가 나오지 않고 주어 동사 이렇게 오는 경우에는 이 whichever나 whatever가 어떤 역할이에요? 목적어 역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whichever나 whatever가 명사절의 역할로도 쓸 수 있고 부사절의 역할로 양보의 의미로 쓸 수가 있습니다. 해석을 해보면은 나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든지 주의 깊게 고려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중간에 카마가 들어갈 때는 whichever나 whatever 다음에 문장이 올 때 불완전한 문장 주어 역할이니까요. 동사로 시작되는 불완전한 문장이 오고요. 이때는 노메러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접속사입니다. 나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무엇이라도 나는 그와 먼저 상담을 할 것이다. 자, 그렇게 해서 주격이냐 그 다음에 목적격이냐 그렇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뒤에 구조를 보고요. side on이 덩어리 표현이고요. 뭐뭇에 대해서 결정하다. 목적어가 지금 생략이 된 거니까요. 예, whichever나 whatever는 뒤에 decide on의 목적어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무엇이든 무엇이라도 양보는 보통 해석할 때 도로 이렇게 해석을 끝내주죠.